제가 70년 이상을 살았지만 한 번도 저 자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저는 책을 써도 저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근 6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나주에서 순회 전도 목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매 주일마다 교회를 비우는 거예요. 하루는 어머님이 내가 아버님 계시지 않는 동안 내가 설교 좀 해라.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6살 때부터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산에 다니시면서 너는 여기서 기도해라 하면서 아버님은 저기서 기도하는데 이제 아버님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버님 기도가 뭔가 하면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는 그게 아버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나는 목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신, 어머님이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 아마 시대의 소망이 한국말로 번역되기 전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영문 시대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 주일 내내 번역해서 교인들에게 말하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게 목사로구나. 참자가 보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 여름 방학 때, 이제, 그렇게 하고 참 졸업을 했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네요. 신학교 여름 방학 때, 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대쟁투를 보는데, 시대의 소망에는 분명히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신이 들으셨다. 뭐 이런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 여름방학 때, 나주에 가서 설교하기 위해서 대쟁투를 보는데 거기는 대쟁투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죄는 그 희생제물의 피로 없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 사단에게 죄를 다 전가해서 사단이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도말된다는. 도대체 이게 뭐지? 십자가의 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단이 죽어야 결국 문제가 해결된다면 예수님과 사단은 동업자 관계인가? 뭐 이런 등등의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당시에 이창규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셨는데요. 한 분은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피로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인간이 자기의 품성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지. 또 그럴듯한 거예요, 그 말이. 그럴듯하기는 한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께서 왜 돌아가셨지? 인간이 자기의 품성으로 죄가 없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면, 그래,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라면,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지? 고민고민하다가, 제가 그해 겨울 방학을 마지막으로 신학교를 떠나서 서울대학교를 옮겼습니다. 인간의 말에 신앙의 기초를 삼은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제가 그 이후로 40년 이상의 세월을 하느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무서우니까 교회는 하루도 안 빠졌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었죠. 그 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가 성경에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믿기로 작정하면서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나름대로 보기는 보는데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겁니다. 저작년 제가 한국에 나오니까 시조사에서 제 책을 인쇄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 말이 뭔가 하면 제 글은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어쨌든 뭐 그 이후로 시조사에서 제 책을 인쇄하지 않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다른 말을 하면 사람들은 지금 나이도 많은데 살던 대로 살지 무슨 또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하고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과 어떻게 사귀느냐가 중요한 이슈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과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만일 아직도 하나님과 어떻게 어울려 살까에 관심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중요해서 교회에 남아있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든 겁니다. 철이 들고 나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심판의 기준이 성품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이 뭐? 네.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가 성품 변화되면 이 성을 사하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을 사한다고요? 네. 너희가 정의를 행하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 전체를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요. 네.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네. 정의 행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정의가 뭘까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장사하면서 조금 거짓말해도 정직하지 않다고 그러면 다 싫어하죠. 세상에 정직한 사람은 많지만 정의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의가 뭘까요?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했는데요. 국민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어머니에게 나 어려운 말 하나 배웠어. 뭔데? 그러니까 뜰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엄마 해봐 이거 어렵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라고 할 때 예를 말하고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게 어려운 거야. 네, 그런 말이 나오죠. 정의를 행하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큰 용과 싸우는데 필요한 게 뭐죠? 용기일까요? 용기 있는 사람도 정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데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손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게 쉽고 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분명히 알기만 하면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니 아는 게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정의. 무엇이 기초가 돼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의의 신이
그리스에서는 대카였지만 로마 시대에 와서는 유스티티아라고 합니다. 많은 나라의 법원에 그 앞에 이 여신상이 있는데요. 이 여신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른손에는 칼을 잡았고 왼손에는 저울을 잡았는데 특징이 뭐예요? 눈을 가렸다는 겁니다. 왜 정의의 신이 눈을 가렸을까요?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가장 바보인 기관이 눈, 코 말고요. 이 코도 바보고요. 귀, 입, 눈 중에 뭐가 바본지 아세요? 눈이 바본 겁니다. 얼굴만 반드르르하게 생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봐요? 착하게 봐.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좀 좋게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뭐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까요? 정의를 행하며 뭐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란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 진리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말이고요. 보통 말로 할때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했을 때그 지식이 뭘까요? 이런 걸까요? 핵물리학,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국제정치학, 장자명자 이런 게 지식일까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지식이 뭘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과로가 있다고 그랬죠. 네. 어떻게 아는 걸?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아빠가 지금 아들한테 오라고 그러는데 이 아들은 지금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빠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아빠를 아빠는 사랑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이 아들은 때리려고 오라고 그러는 줄 아는 거죠. 그냥 밤에 저녁에 자던 옷 그냥 입고 나오면 되잖아요. 왜 오늘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온지 아십니까? 본인들은 모르죠. 왜 입고 나왔는지. 이 청년이 그냥 입던 대로 입고 다니면 되는데 어디 면접하러 갈 때는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해 안 받으려고. 왜 밖에 나갈 때 화장하고 나가는지 아시죠? 나 이런 사람 아니거든. 오해 안 받으려고. 제가 쓴 욥기 강에서의 부제가 오해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해받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내세우셔서 당신의 오해를 좀 푸시려고. 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뭐라 그러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아와 과부를 핍박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재산을 다 잃고, 아들 자식들이 다 죽고 내 몸에 이런 게 일어난 거 아니냐. 요번 또 뭐라 그러죠? 하느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내를 치시는데, 그렇지만 악인들도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 하면서 요번 그래서 이 해서 벌 받는다. 선에서 벌을 안 받는다. 복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입니다. 드디어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뭐라 그러죠?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엘리후가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겁니까? 내 배가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가죽부대 같이 할 말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뭘 안 하시고 계신다는 것?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할 말이 가득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나 하면, 엘리후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인간이 선하고 악한 게 하나님께 관계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오해 중에서, 나 그거 아니야 하면서 거절하고 싶은 오해가 뭔가 하면, 나 조사하는 하나님 아니거든. 난 너희들 성품 관계 없거든. 이 말입니다. 조사를 해야 아신다는 것. 성품이 변화되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오해라는 말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시편 14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여기 과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려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오해받지 않는 것. 그럼 제대로 좀 이해해라.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혹시 교회에 어떤 반감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 서운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구 박사님이 혹시 교회에 무슨 반발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을 잃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사랑받았다는 말은 참아 못하고, 이상구 박사님이 처럼 교회에서 사랑받으신 분이 또 있습니까? 그분이 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생긴 이후로 근 100년, 110년, 120년 됐나요? 이렇게 됐지만 이상구 박사만큼 사랑받은 사람이 또 있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럼 왜 그러죠? 그래서 왜 그러니 생각 좀 해보세요. 저 그랬는데요. 이 박사님이 십자가와 조사 심판, 다시 한 예언, 2300주의 예언과 십자가 이런 책을 냈을 때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책을 냈을까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화이시 1888년 이전에는 잘못 말했지만 1888년 이후엔 제대로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격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880 이후에도 똑같이 말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니까 나 그 다음 말은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싫어. 그러니까 하루는 이 박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1888년 이후도 틀리게 말했습니다. 왜 1888년 이후에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을 이 박사님이 발견을 못했을까요? 뭐에 눈이 멀어서 그 당시에? 교회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화해 부인이 잘못한 게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공격할 대상이 아니라, 야, 이 박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이해했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네.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 박사님과 저는 교회 사랑이 DNA에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벌써 3년 전 됐나요? 3년 전에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될 날이 아닌 만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총의 길과 설렘을 출판해서 각 대회에다가 또 대학에다가 다 나눠주고 들어갔습니다.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라고요. 그 당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식일 교회가 재림 교회로 변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식일을 지키질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라고 물었을 때 네 라고 대답하는 교인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 안식일 교회가 필요합니까? 예?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으면 그냥 일요일에 예배 드리면서 그냥 복음 전하면 되지. 저 책이 말하는 것은 안식일 교회의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 얻느냐 안 얻느냐 이런 질문을 초월하는 날이다. 부모님 생일에 찾아가야 하느냐 찾아가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질문은 자녀가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 쉰다 했으면 토달지 않고 그날 같이 쉬는 겁니다. 박격기 박사가 그랬죠. 왜 출애굽기에 명령이라는 말이 있는데 창세기에는 왜 명령이라는 말이 없을까? 십자포화 그 책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격기 박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창세기는 명령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책? 기원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명령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명령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자식 아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령으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뭐 안에 들었다는 얘기?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창세 성경의 하나님은 그 시작을 뭐로 시작했어요? 빛이 있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십니다. 왜 창세기에는 명령이라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고 출애굽기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를 말하는 장이지만 창세기 2장은 재창조를 말하는 장입니다. 창조는 명령으로 시작되지만 재창조는 명령하지 않아도 따르는 관계. 그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재창조를 말하는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하셨다면 저는 기독교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는 명령으로 시작하지만 창세기 2장은 재창조를 말하는 곳에서는 제7일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느니라. 그러면
아버지가 쉬는 날 따라 갈까요 말까요? 아버지가 나 일곱째 날 논다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명령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무슨 뭐를 말하는 책이라고요? 재창조를 말하는 책입니다. 재창조에 누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예? 하와는 재창조 때, 예. 여자는 재창조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명을 띠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제가 아까 이상구 박사와 저의 교회 사랑은 어디에 프린트되어 있다고 그랬죠? DNA에 프린트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2000년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깨달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카스다가 생기면서 거기에 오강남 박사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기독교를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썼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를 잘 믿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졌을 뿐이지 전혀 아직 그때 제가 믿음이 서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2001년 5월 달에 예수는 없다는 책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 책 표지가 여기 보시다시피 예수가 거꾸로 있는 거예요. 물구나무 예수를 세워놓은 거예요. 예. 예수를, 예, 물구나무 예수 세워놓은, 이렇게 물구나무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올렸던 글들을 그대로 다시 책으로 내가지고 물구나무 예수라는 책 이름을 써가지고 책으로 냈죠. 제가 성경을 알아서 쓴 게 아닙니다. 전혀 배경은 물론 있지만 전혀 예수님을 예수님 아니면 못 산다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긴 나를 소개하는 말에 보면 나보고 순교당하라고 하면 난 순교 못 당한다 라고 쓴 말이 그때 내 신앙이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저가 물구나무 예수, 예수는 없다에 대해서 책을 낸다는 것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내자 한국 독서취재학회 감사인 이영식 목사가 저가 책이 나온 지 2년 전, 2개월 만에 가피풀닷컴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물구나무 예수의 저자는 종교학과 신학, 그리고 자연과학과 고고학 등 해박한 지식과 정교한 논리로 오교수의 주장을 논박해 간다. 예수는 없다는 책의 치우침에 균형을 잡아주고 중심 없음에 중심을 제시하며 빈약한 근거에 성경과 건강한 논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책이다. 이영식 목사가 물구나무 예수라는 책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 무식한 사람을 보고 해박한 지식과 정교한 논리가 있다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무식하잖아요. 아는 거 없잖아.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저 말 한마디 못하잖아. 그런데 저한테서 무엇을 보았기에 저를 보고 해박한 지식과 정교한 논리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이영식 박사가 계속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순수를 생명으로 여긴다. 순수란 섞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순수란 가장 자기다운 색깔을 내는 것이다. 섞이면 또 다른 혼합체가 되는 순수. 순수는 한 분님에 대하여 정절을 지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기독교가 다원주의를 거부하는 이유임을 저자는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순수는 한 분님에 대하여 정절을 지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상구가 조사 심판을
거부하는 이유임을 우리는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네.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일이죠. 아들이 이렇게 깡패한테 맞으면 엄마가 대들잖아요. 이 엄마가 힘이 세서 대들까요? 힘이 없는데 대들까요? 네? 그런데 이 엄마를 이길 수 있을까요? 깡패가? 그 깡패가 결국 엄마 손을 놓으면서 아, 그 엄마 힘 세야 돼. 그리고 돌아서는데 그 엄마가 힘이 세서 그럴까요? 엄마의 힘이 뭘까요? 네. 정의를 떠받치고 있는 힘은 순수입니다. 네. 사자보다 힘이 세서 이 소년이 대드는 게 아니라 순수해서 대든다는 말이죠. 순수란 뭘까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다윗, 작은 다윗이 내가 저 다윗과 싸워서 이길까? 계산하면 순수가 아닙니다. 계산 없이 대든다 하는 말입니다. 이상구 박사나 저에 비하면 이 교단은 거대한 골리앗이죠. 네.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지만 네. 다윗이 계산하지 않고 아까 정의는 뭐라고 그랬죠? 정의는 뭐를 가린 거라고 그랬죠? 예. 눈을 가리고 대드는 겁니다. 예. 제명. 이상구 박사님 제명 되셨나요? 아니, 소문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제명 됐는지. 저는 제명될 자격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상구 박사가 제명 100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재림교회가 순수를 잘라내는 것은, 제 이상구 박사를 잘라내는 것은 순수를 잘라내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요. 예. 그런 자격이 못해서 안타깝고요. 예. 야곱의 환란은 지킬 것 없는 사람은 당하지 않는 환란입니다. 아무나 야곱의 환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지킬 게 있어야 당하는 겁니다. 지킬 것 없는 사람이 뭐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이 야곱에게 지킬 게 뭐가 있었죠? 뭐를 지키려고? 네? 뭐를 지키려고 막 한 대만 때려도 저기 허벅지가 무너지는 그런 강한 대상과 왜 이렇게 죽기를 하나고 싸우죠? 뭐를 지키려고? 네. 장자의 명분을 지킨다는 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장자의 명분을 지킨다는 것은 메시아 가계를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장자를 따라서 누가 태어나니까? 예. 그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어디에서 제외된다는 것? 메시아 가계에서 제외된다는 것. 장자의 명분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시대의 성경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 지킬 게 무언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울까요? 안 싸우죠. 야곱의 환란은 뭐가 내리면 야곱의 환란 내린다고요? 일요일 시험령 내리면 야곱의 환란 내린다고 그러나요? 야곱의 환란 아무나 당하는 거 아닙니다. 나 이거 꼭 지켜야 돼. 지킬 것 있는 사람이 당하는 환란입니다. 지킬 것은 있는데 지킬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예? 지킬 것은 있어. 분명히 지켜야 되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어. 딱 이걸 지켜야 되겠는데 힘은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구 박사의 교회 사랑은 차마 제가 제 이름을 저기다 못 집어넣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일상구 박사의 교회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싸우는 사랑이요? 눈 가리고 싸우는 사랑입니다. 눈 가리고 싸우는 사랑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힘을 계산하지 않고 싸우는 걸 뭐라고 그랬죠? 순수. 예.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 예. 그런 겁니다.
지난 6월 10일 성경 공개 토론회가 있었죠. 이 토론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각각 자기의 의견을 말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근데 그날 답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그날 토론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왜 이상구 박사님이 토론을 하자고 그랬을까요? 네? 할 말이, 이 포도주 등이 통하도록 할 말이 많은데, 이상구 박사가 말을 끝내고 난 다음에 박진아 목사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공격을 받을 만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이렇게 이 박사님이 하실 말을 내가 이렇게 써서 이 박사가 줬더니 이 박사가 아니라고 손짓하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나 여기 토론하러 온 거 아니거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은 토론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 하실 말씀을 발표하러 갔는데 순진하신 박진아 목사님이 거기 말려 들어간 거죠. 이 토론이라는 거는요, 서로 자기 입장을 말하면 이 곰자가 이쪽에서 보면 무슨 자가 돼? 문자가 되고 저쪽에서 보면 무슨 자가 돼? 이게 곰이지 왜 문이냐? 이쪽에서 저게 문이지 왜 곰이냐? 이렇게 싸우면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으니까 이거 조사심판 아니냐? 아니다. 그거 저기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신다는 얘기다. 서로 싸워봤자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끝납니다. 뭐가 없어서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끝날까요? 뭐가 있으면 토론이 제대로 될까요? 뭐를 놔두고 가면? 자, 주식해. 전제가 없으면 토론은 무식한 싸움으로 끝나고 이전투구로 끝나고 맙니다. 네. 결국 큰 소리 치게 되고 네, 그렇게 되죠. 토론에서 전자란 권투시합에서 링과 같은 것입니다. 링 밖에서 싸우면 뭐가 되죠? 링 밖에서 싸우면 둘 중에 하나 다치면 물어줘야 되죠. 근데 링 안에서 싸우면 싸우다가 하나 죽어도 책임이 없어. 링 안에서 싸운다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냥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값을 갚고 살려주신다는 그게 이제 구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속의 목적은 뭐예요? Atonement. 네. 하나됨입니다. 네. 그 방법은 죄값을 갚는 거고요. 수단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렇게 서놓으면 간단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세부사항을 알고리즘 학습 방법으로 제가 전제를 정하겠는데요. 알고리즘 뭔지 아시죠? AI로 하여금,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가장 똑똑한 인간과 싸우고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알고리즘 학습 방법으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3년 전에 2년 전인가 1세대들과 싸울 때하고 달라서 이제는 스스로 학습해 이제는. 전에는 데이터를 넣어주는 것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학습할 만큼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참 컴퓨터를 가장 똑똑하게 만드는 알고리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가 된 겁니다.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미로찾기 해보셨죠? 이쪽으로 가다가 공사 중 방금 막혔으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컴퓨터는 yes와 no로 대답하죠. yes나 아니면 no. 그러니까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셨다. 맞습니까? 됩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니까 아니요 하면 됩니다. 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네. 예수님은 어떤 누구를 위해서 어떤 선택된 사람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일부의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셨으면 누구든지 믿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만 믿어야죠. 예. 3번, 예수께서 전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으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영생을 얻는다. 예.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하냐면 창조와 재창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누구든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생을 받는 겁니다. 아니,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네.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영생을 받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네. 네 번째, 전 인류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맞죠? 네. 그렇다면 선은 인간의 구원과 어떤 관계인가를 알기 위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선을 행하면 죽지 않는다. 네. 아니요. 네. 두 번째, 선을 행하면 산다. 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네. 선을 행하면 행하지 않으면 산다. 뭐 할 수 있죠? 아하, 선은 인간의 생명과 관계 없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의된 사항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남들보다 선한 행동을 많이 했거나 성품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요. 인간이 죽는 것은 도덕적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네. 이것은 합의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전 링으로 들어갈 겁니다. 전 왜 하나님은 성품을 문제 삼지 않으실까요? 성품은 성격에 드러난 모습인데요. 나쁜 생각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만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면 이 여자는 아, 이 남자 착하네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웃으면서 다가오면 예, 그 사람의 얼굴에서 향기가 나고요. 그 속은 착해. 세상 어디 가서 물건값 하나 깎지도 못해. 그런데도 상을 잔뜩 찡그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이 어릴 때는 까칠하던 애들이 나이가 들면서 변해갑니다. 뭐가 변해? 성품이 변했을까요? 아니면 뭐가 변했을까요? 성격을 표현하는 방법이 변한 것이죠. 그래서 성품이 변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무엇을 열심히 연습하라는 얘기죠? 가면 열심히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네. 가면 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보이면 하나님은 그 가면 보고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네.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에는 잘 놀자고 그러는데 하나에는 그냥 싸우려고만 해. 부모가 두 아이 중에 하나를 버릴까요? 아니면 둘 다 키울까요? 네.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신 게 한 가정에도 착한 애, 좀 까칠한 애, 말 잘 듣는 애, 잘 듣지는 않는 애 꼭 그렇게 주시죠, 하나님께서. 네. 그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잘 깨달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까칠한 애 내버리셨습니까? 네, 안 내버리죠. 어쩌면 우리 딸아이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그 딸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요 까다로운 이 아들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아. 딸들은. 네. 천만의 말씀. 내가 우리 딸들한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내가 돌아선 말하라. 너희들은 모르지. 부모는 오히려 말 안 듣는 자식을 또 까칠하게 하는 자식을 더 관심이 많죠. 네. 착한 아이, 나쁜 아이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네. 조금 까칠한 아이는 있지만 네.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적인 아이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창조적인 아이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창조적인 아이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아이와 비창조적인 아이는 있어도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어떨까요? 강아지가 있는데 아주 못된 강아지, 착한 강아지, 동물 행동 교정 사역에 이 못된 강아지를 갖다 주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고쳐놓습니다. 한 두 시간이면 고쳐놔요. 인간은 평생을 해도 고치지 못하는데 짐승은 고쳐집니다. 인간 앞에서 짐승은 그의 성격을 고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는 생성품을 고치는 게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격이 고치는데 몇 시간이 걸릴까요? 인간은요, 환경만 달라져도 달라집니다. 착한 사람 같아도 손에 끼쳐보면 달라지고요. 좀 까다로운 사람 같아도 좀 넉넉해지면 달라지고요. 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 심판하시죠. 사람들은 우리 보고 조사 심판이 왜 없느냐고 따져. 누가 조사 심판이 없다 그래. 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2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3번 심판의 기준은 행위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4번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다. 네. 딩동댕. 그럼 믿음이 뭘까요? 성경에서 믿음의 주인은 인간이다. 아니죠. 네. 성경에서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네. 딩동댕. 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그랬죠. 주인은 예수님이라도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나의 확신이다. 나의 확신이 있어야 믿음을 행사하지. 맞나요? 네.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니 믿음은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딩동댕. 네. 예수님이 딱. 이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14만 4천인에 대한 이야기죠. 네. 다. 이제 합의 됐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믿지 않으면 인간의 구원에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행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토론에서 그 전제를 먼저 검증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고 나면 인간의 행위는 그 토론 링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는 우리들 이야기여서 그리스도인 이야기여서 탈락된 이야기입니다. 같이 얘기를 나눌 상대가 아닌 겁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하시기 위해 조사하신다. 아, 조사도 하시죠. 이거 양인지 염소인지 보시죠. 네. 3번 조사의 내용은 행위다. 아니죠. 조사의 내용은 믿음이다. 이 고양이가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아. 헷갈려죠. 다시 묻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선한 사람만 초청했다. 아니요. 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 초청했다. 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에 선한 사람만 오는 거 아닙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는 거. 모두 초청을 받았는데 선한 사람만 들어왔다. 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잔치에 들어왔는데 문제가 생겼죠. 왕은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의 옷이 깨끗한가 더러운가를 조사했다. 아니요. 왕은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를 조사했다. 네. 왕이 조사한 옷은 참석자 자신이 만든 옷이다. 네. 왕이 조사한 옷은 왕이 만들어준 옷이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란, 아까 말한 믿음이란 왕이 만들어준 옷을 입는 거죠. 네. 이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품을 조사한다는 생각은 예선에서 탈락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조사하는 것은 뭐를 조사해요? 얘가 믿음, 나를 믿었나? 아니면 다른 예수를 믿었나? 그거를, 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나를 믿었나? 아니면 그 다른 예수냐? 아니면 참 예수냐가 어디서 번갈아나요? 행위가 들어가면, 네. 갈라디아 1장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면서 2장에서 뭐를 말하냐면, 율법을 행해야 구원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들어가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사하시는 건 뭐? 예수님께서 조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옷은 뭐? 왕이 나눠주신 옷은 행위를,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면 그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건 다른 예수. 네. 그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품을 조사한다는 생각은 예선에서 탈락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예선에서 탈락한 문제가 재림교회에서 끊임없이 대두될까요? 네. 예선에서 탈락했는데 재림교회에서 왜 끊임없이 대두될까요?